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태풍 타파가 강타한 제주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7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차량이 고립되고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가 하면 강풍에 돌담이 쓰러져 가스관을 덮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무섭게 쏟아진 폭우에 차량이 고립됐습니다. 불어난 빗물에 차량이 고립되자 119 대원들이 물에 잠긴 차량을 있는 힘껏 밀어봅니다. 도로 옆 인도는 폭격이라도 맞은 듯 잘려나갔습니다. 나무는 뿌리채 뽑혔고 흘러내린 토사에 뒤범벅이 됐습니다. 태풍 링링이 지나간 지 보름 만에 다시 큰 비가 쏟아지면서 약해진 집안이 견디질 못한 겁니다.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도 흙이 10m 아래 비탈길 아래로 쓸려 내려갔습니다. 뭐시 우지직 소리가 나가지고 사고 났나 싶어서 창문을 열어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저것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어요. 이틀 동안 7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제주는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전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바람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강풍에 돌담이 무너져 음식점 가스통을 덮쳤습니다. 가스가 새어나가면서 손님과 직원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태양광 판넬이 바람에 뜯겨 부서지고 가건물의 지붕과 외벽도 맥없이 날아갔습니다. 대형 간판은 떨어져 도로 한가운데를 덮치는 등 크고 작은 피해 290여 건이 잇따랐습니다. 차가 굴러가서 큰일 날 뻔했지. 금방 떨어졌어. 나 여기 온 후에. 팡! 해서 보니까 저거 떨어지네. 강한 바람에 전선이 끊어지면서 도내 3,300여 가구에 정전 피해가 발생하는 등 태풍 타파가 제주섬 곳곳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태풍 타파는 제주를 잇는 하늘길과 백길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항공기 400여 편이 결항되고 제주 기점의 여객선은 이틀째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친 제주공항.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7m의 강풍에 난기류까지 만들어지면서 제주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됐습니다. 주말이면 발디딜 틈 없이 붐비던 공항 대합실은 온종일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6시 반 김포행 아시아나항공편을 시작으로 오후 6시까지 항공기 400여 편이 모두 결항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못 가고 내일 출발하는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월요일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이 제주를 빠져나가면서 저녁부터 일부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지만 오늘 하루 제주에 발목 낀 승객만 3만여 명. 이미 내일까지 제주 출발 항공편들이 만석인 상태라 대기표조차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 내일은 출근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혹시 우리 저녁에 비행기가 뜨지 않을까 싶어서 항공권도 있나 알아보러 지금 왔고요. 백길도 이틀째 차질을 빚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해상에 태풍특보가 발효되면서 8개 항로의 여객선 13편이 이틀째 운항 통제됐습니다. 태풍이 빠져나가면서 제주를 잇는 백길과 하늘길은 내일 오전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항공사들은 제주 노선에 특별기 14편을 투입해 결항 승객들을 모두 수송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는 제주 산지와 북동부 지역에 강한 비를 쏟아붓고 제주 동쪽 해상을 통해 빠져나갔는데요. 태풍 타파의 특징을 오승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황토빛 물살이 곧 넘칠 듯한 기세로 세차게 흘러내립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돼 차들은 거북이 운행을 하고 우수관은 거꾸로 물을 토해냈습니다. 태풍 타파는 이틀 동안 한라산 어류목에 750mm가 넘는 물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조천읍 선을리에 430.5, 성산포에 300.5mm 등 한라산과 북동부에 비가 집중됐습니다. 북서쪽의 찬 기단과 남동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부딪히면서 엄청난 비구름대가 형성된 데다 태풍 타파의 진로가 제주 동쪽 해상으로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많은 수증기압에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제주도는 시간당 50mm 이상 강한 비가 내렸고 특히 산지에는 지형적 영향을 받아서
700mm 이상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바람의 세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순간적인 돌풍에 재래시장을 덮고 있던 비가림 막은 순식간에 벗겨져 날아갔습니다. 이거 왜 지금 바람 없어? 더 다른 게 더 염려되지. 이거 같이 날아가 보다. 어? 그러니까 빨리 여기 개보수를 태풍 오기 전에. 남원읍 지기도에 순간 최대 초속 40.6m가 기록됐고 제주시에도 초속 31m의 강풍이 관측되는 등 제주도 전역에서 바람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타파의 진로는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 부산 쪽으로 빠져나갔는데 지난해 10월 콩레이나 2016년 10월 제주에 큰 피해를 입혔던 차바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고 비가 그치고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구작업 종단리에 대한 자연재해 예방 정비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종단리가 행정안전부의 풍수의 위험 생활권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200억 원을 들여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고 우수관과 오수관 2.4km와 방조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관광체험 어장과 철새 도래지 관람시설을 새롭게 꾸릴 방침입니다. 제2공항 공론화 청원이 도의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회의를 열어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가 도민 12,9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공론화 청원을 심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공론화 청원을 이번 임시회에 처리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지만 도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상임위나 본회의 통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드 사태 이후 급감했던 중국 인센티브 관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중국의 10개 업체 5천여 명이 제주에서 인센티브 관광에 나선 데 이어 다음 달에는 중국 후난성의 무역업체와 제조업체 두 곳에서 인센티브 관광단 4,300명을 제주로 보낼 예정입니다. 한편 올 들어 7월까지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10만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56% 늘었습니다. 서귀포시가 중앙동과 대정읍의 교통혼잡 두 개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합니다. 양측 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이 지속됨에 따라 교통시설 심의와 행정 예고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쯤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방통행 확대 사업은 이면도로 불법 주차 차량으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교통혼잡이 심화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서귀포시는 전체 52곳 1,826m를 일방통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